발살하겠다라는 논리를 통치의 목표로 세운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화정책이에요. 37년 이후에 그 동화라는 말이 황민화 내지는 황국신민화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황국신민화라는 말로 우리를 지배를 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거는 민족 말살이에요. 본질이.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동의하라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긍정하라는 거예요? 현장 교사들은 오류와 왜곡 문제를 떠나 교학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매우 불편한 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객관적으로 교과서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전봉중, 김계난, 손아중 등은 이게 지금 두 줄 사이에 김계난, 손아중, 손병희 등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물 아이들이 좀 워낙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은 좀 정신없어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때 과연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좀 고민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가 제가 아까 읽다가 막 숨이 탁탁 막혔는데 이제 연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 아이들은 연도가 나면 막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져요. 이제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7개 교과서에는 오류가 없을까? 천재교육 교과서를 살펴보면 소련 해체 이후 결성된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영자 표기가 잘못 기술돼 있습니다.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영자 표기는 CIS인데 이것을 CSI라고 표기했습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된 연도에서도 오류가 지적됐습니다. 금융위기가 1997년에 실시됐는데도 연표에 1998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념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교과서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38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북한이 38선 이북의 합법정부라고 이해될 수 있는 데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지필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 총회의 국제적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남한만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거다. 이건 서술 지침에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인 권희영 교수는 다른 7종의 교과서는 상당 부분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친공, 반미, 반일, 반자유민주주의의 색깔을 노골적으로 혹은 숨겨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교과서 저자들은 부실 교과서 논란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는 전략이라고 반박합니다. 현재 교과서가 좌익이다, 남로당식 사관이다, 박헌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서 시간이 없어서 부실로 쓴 걸 스스로 인정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부실 교과서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싹 감추고 이건 뭐 이념 문제로만 몰고 나가는 거죠. 부실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교학사 교과서 저자 6명 가운데 3명이 교과서 필진에서 아예 이름을 빼달라는 내용 증명을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저자끼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세 분이 포기를 하던 이름을 빼던 건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건 저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교학사 교과서의 주저자인 이명희 교수는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입니다. 최근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동문 245명은 이명희 교수에게 학교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곡된 교과서를 쓴 데다 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좌우를 나누게 하고 또 특정 이런 정치 세력과 이렇게 연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대 역사교육과 학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수준과 품격이 한참 떨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정 과정에서 교과서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 교과서 검정위원들은 인원과 시간 부족을 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고
인제 금전 이런 수가 많이 하면 너무 좋고.